안녕하세요, 달빛입니다. 스마트폰을 삼각대나 여러 장비에 장착할 수 있는 홀더가 있죠. 이걸 클립, 클램프, 마운트 홀더, 거치대 다양하게 불리는데요.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촬영할 때 가장 편했던 홀더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. 첫 번째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죠. 스프링 클립 방식입니다. 이렇게 장착하는 건데요. 이 클립은 제일 저렴하기도 하고 삼각대 사면 그냥 증정하기도 해서 부담 없이 쉽게 구할 수 있어요. 이게 있는 게 좋습니다. 마이크나 포켓 조명을 장착할 수 있으니까요. 다만 이런 클립은 스마트폰을 급하게 거치하다가 튕겨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괜히 안전성이 걱정이 됩니다. 안 그래도 요즘 스마트폰들은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가인데 괜히 떨어뜨려서 파손될까 염려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홀더를 잘 안 쓰는데요. 사실 이런 방식이 시중에는 흔합니다. 왜냐하면 가장 간편하게 장착할 수 있으니까요. 두 번째로 스크류를 돌려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. 가장 안정적으로 스마트폰을 장착할 수 있죠. 대신에 매번 이렇게 돌려서 고정하는 방식이 시간이 걸립니다. 현장에서 급하게 촬영하는 거라면 클립 형태가 더 편하겠죠. 견고하고 무게감 있습니다. 무거워서 잘 안 가지고 다녀요. 외부 현장보다는 정해진 촬영 장소에서 긴 삼각대에 고정해놓고 사용할 때 좋습니다. 핫슈 소켓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워요. 자, 마이크를 장착한다고 했을 때 돌리는 부분이 간섭이 생겨서 마이크 같은 걸 깊이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. 핫슈의 외부 장비를 장착하는데 간섭이 없는 그런 홀더를 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도 마찬가지인데요. 그나마 접이가 돼서 휴대는 간편해 보이죠? 근데 이 돌리는 방식이 은근히 오래 걸려요. 이 정도면은 외부에 갖고 다니면서 쓰기엔 좋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예 걸리지도 않아요.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, 마이크를. 물론 마이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. 장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깊숙이 들어가진 않습니다. 사실 완전 강추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거치대죠. 세 번째로 스프링 클립으로 장착해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. 장착하고 고정하면 아주 간편하고 튼튼하게 거치가 가능한 거죠. 이 뒤에 고정하는 방식은 이렇게 끼우는 방식도 있긴 한데 돌려서 고정하는 방식도 있어요. 저는 돌리는 방식보다 끼우는 방식을 더 선호해요. 빠르고 간편하게 장착하기 편하거든요. 돌리는 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방식을 제일 선호하긴 하지만 돌려서 고정하는 방식도 좋습니다. 아주 튼튼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이죠. 자, 어떤 홀더라도 핫슈 소켓은 기본적으로 있는 게 좋습니다. 거치대에 따라서 위쪽에도 핫슈 소켓이 있고 뒤쪽에도 핫슈 소켓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. 두 개 있으면 활용도가 높아집니다. 무선 마이크를 장착하고 위쪽에는 포켓 조명을 장착할 수가 있겠죠.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형태가 가장 베이직한데 다른 방식들도 있어요. 스프링 같은 클립 형태가 아니고 버튼으로 조절하는 방식이에요. 버튼 눌러서 스마트폰을 넣어서 고정해주면 끝입니다. 또 이런 스타일도 있는데 스프링이 아니에요. 그냥 조절만 할 수 있습니다. 잘 잡아주고 고정해주면 크게 문제없이 장착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인 클립 형태하고 완전하게 다른 이런 방식의 홀더도 있어요. 이거는 돌려서 고정해주는 방식이에요. 단점은 이게 좀 가로고치는 게 좀 있긴 한데 대신에 이 홀더 자체가 굉장히 초소형이라서 휴대하기가 정말 좋겠죠. 그 외에도 찾아보면 색다른 방식들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더 아이디어가 좋은 편리한 방식이 나오겠죠.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클립으로 장착하고 고정하고 클립으로 장착하고 고정하고 제일 빠르게 장착할 수 있으면서 안전한 방식이라서 저는 이 방식이 가장 좋더라고요.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